대학에 들어가서 막 자취를 시작했을 무렵의 일이다. 하루는 밤에 집에서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린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 손님이 많이 왔나 보다 했는데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사람 몇 명 수준의 소리가 아닌 듯 했다. 그건 마치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나는 그런 소리 같았는데 그때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거라 그리 생각하며 넘겼다. 하지만 소리는 내내 사라지지 않았고 새벽 3시가 다 되도록 이어졌다. 그게 신경이 쓰였던 나는 그날 잠을 설쳤고 소리는 그 후로도 한동안 빈번하게 들려왔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소리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아졌다. 결국 참다 못한 나는 아래층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는 나이가 나보다 살짝 많아 보였지만 비슷한 또래의 학생 같았다. 저 윗집 사는 사람인데요.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그가 기분이 언짢은 듯이 말했다. 저기요. 그쪽이야말로 내일 한밤중에 뭘 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못 참겠다고요. 네? 여기서 아랫집 사람을 가명으로 사토시라고 부르겠다. 나는 사토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고 내 사정을 처음부터 차분히 설명했다. 제가 싸우려고 온 건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아래층에서 거의 매일같이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냥 몇 사람이 대화하는 수준의 소리가 아닙니다. 서로 조심하자고 하려는 건데. 아니, 소리가 위에서 들린다니까요. 나야말로 괴로워서 부동산에 항의까지 하려 했다고요. 아... 이유는 알 수가 없었지만 뭔가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들은 건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몇 번이고 들었으니 잘못 들었을 리도 없다. 게다가 사토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린 소리를 들었단 말은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이 집 천장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천장 밑에 한번 가볼까요? 그러더니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장 손전등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천장이 무너지거나 어딘가 파손이라도 생긴다면 정말로 큰일이었다. 저기 부동산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니까 일단 그쪽에 연락해서 사장 설명을 해볼게요. 괜히 우리가 나섰다가 일이 커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런가요? 나는 사토시를 설득한 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고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마루 밑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쪽에서는 쥐라도 있는 거라 생각했는지 며칠 내로 업체와 함께 방문하겠다고 했다. 뭔가 거짓말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뜨끔했지만 사토시는 어쨌든 소리가 나는 건 사실이니 잘 됐다고 그렇게 말했고 나 역시 딱히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방문하기로 한 날이 되었고 사토시는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우리 집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엄청 일찍 오셨네요. 아, 예.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같이 확인을 못할 것 같아서요. 부동산에서 사람이 오면 제 방에 들어가서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제 방 열쇠 드릴게요. 야벌로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할게요. 난 사토시에게 열쇠를 받아들며 속으로 전화로 말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직접 왔지? 그렇게 생각했다. 사토시가 가고 정오가 되기 전에
부동산 담당자가 업체 사람과 함께 집으로 왔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이쪽은 업체 분이시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마루에서 소리가 난다고요? 아, 근데 사토 씨는 연락이 안 되던데 혹시 무슨 말 안 하던가요? 아, 안 그래도 오전에 잠깐 왔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저보고 대신 방을 봐달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뭐 일단 다 같이 아래 집으로 가보죠. 층 사이를 살펴보려면 사토 씨네 집에 욕실 천장을 통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토 씨의 집으로 가보니 여벌 열쇠를 사용하라던 그의 말과 다르게 문이 열려 있었다. 역시 내 맘대로 들어가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부동산 아저씨에게 맡긴 뒤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괜찮아요? 집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렸고 놀라서 현관문을 열어보니 부동산 아저씨와 업자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욕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 우선 경찰에 신고를...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토 씨는 욕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오면서 아수라장이 됐고 나는 경찰서로 가서 사정 청취를 해야만 했다. 오전에 사토 씨를 만났을 때 수상한 낌새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했고 웅성거린 소리에 대해서도 모두 말했다. 경찰은 뭔가를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웅성거리는 의문의 소리도 사토 씨의 이상한 죽음도 나에게는 모두 알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을 겪은 나는 지친 상태로 빨리 잠을 자려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또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평소와는 달랐다.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확실히 내가 들었던 소리와는 뭔가 다른 위화감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난 그 위화감의 정체를 알아챘다. 지금까지 아래쪽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옆에서 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바닥을 통해 들려왔던 탓에 소리가 뭔가 입안에서 웅얼거리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마치 같은 방에서 나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그걸 깨닫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지만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고 난 용기를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눈앞에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장면이 보였다. 웬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던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서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마치 수면 위로 상반신만 내민 것처럼 바닥에서 상체만 위로 솟아난 상태였다. 그것만으로도 괴기스러운데 남자는 눈알을 상하좌우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남자의 입은 말을 빠르게 뱉어내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움직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는 그 소리는 바로 남자 입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그 모습에 난 멍하니 정장 차림의 남자를 응시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또 다른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사토시였다. 사토시가 바닥에서 얼굴만 내민 채 부럽던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본 순간 난 본능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서 잠옷 차림을 하고 밖으로 도망쳐버렸다. 나는 만화방에서 밤을 새운 뒤 날이 밝는 대로 부동산으로 향했다. 그런 곳에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았기에 바로 이사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다.
부동산에 도착하자마자 담당자를 불러내서 이사 이야기를 꺼냈는데 좀 갑작스럽긴 했지만 담당자의 반응이 좀 이상했다. 왠지 내가 이사를 못 가게 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내가 내 맘대로 이사를 가겠다는데 왜 그러시죠? 저... 이런 말은 나도 하기 좀 그런데 경찰 쪽에서 학생이 사두씨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저희도 좀 곤란해서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사토씨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나였고 무엇보다 층간소음 문제라는 동기가 있었다. 아침에 만났다는 것도 나의 증언일 뿐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 내가 그를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내가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경찰은 물론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순 없다. 정체 모를 섬뜩한 존재가 나타나는 그런 곳에서 밤을 보내는 것만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사토씨의 죽음에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연관돼 있을 것이고 어쩌면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난 첫날 밤의 일을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가 내 말을 믿는지 아닌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경찰에게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전날 경찰에게 받은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날 밤에 겪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그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기껏 찾아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는 그런 태도였다. 내내 수면 부족 상태에서 전날의 그 일까지 겹치며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는 발작하듯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에게 집 열쇠를 던져버렸다. 아니, 그럼 당신이 거기서 하루 자보던가.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경찰에게 엉뚱한 말을 늘어놓고 갑작스레 그런 요구를 한 것은 내 잘못이었다. 상황이 그 지경이 되자 경찰관은 날 진정시켰고 세 가지 조건을 달아서 내가 이사가는 걸 허가해줬다. 첫 번째,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지 말 것. 두 번째, 이사가는 곳의 주소를 경찰에 알려줄 것. 세 번째, 경찰에서 전화로 확인하면 반드시 응답할 것. 그 후로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사토씨의 일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 내가 받던 의심도 사라졌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고 얼마 후에 난 또다시 경찰서에 불려갔다. 사토씨의 컴퓨터에서 일기 같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일기에는 내가 말했던 정장 차림의 남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관에게 그날 내가 겪은 일을 다시 말했지만 정장 차림의 그 남자가 누구였는진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다만 경찰에게서 몇 가지 듣게 된 것도 있었다. 일기 내용에 따르면 당신이 처음 사토씨에게 항의하러 가기 전에 사토씨는 정장 차림의 남자를 만난 걸로 보입니다. 당신이 말한 웅성대는 소리의 정체가 그 남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일기 내용을 살펴보면 사토씨가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런 내용들이 꽤 반복적으로 적혀 있어요. 사토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건 확실하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요. 그렇다면 사토씨는 왜 내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까? 어쩌면 그 천장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던 게 아닐까? 사토씨는 그것이 뭔지 알면서도 어떠한 이유로 나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었다.